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몇년 뒤에 환갑이 되는 저의 경우에서도 뭐 고등학교 그때 친구들이나 대학 친구들하고 만날 땐뭐 서로들 다 늙은 얼굴이 되니까 뭐 서로 청춘인 줄 착각을 합니다만 뭐 쌍꺼풀 수술하러 온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서는 뭐, 자기 엄마, 아빠보다도 더 늙은 할아버지로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젊었을 때에는 잘 나가는 여배우 뺨칠 정도로 미모를 뽐냈던 이 여성분이 50대, 60대 중년에 이르게 되면서 그 저의 경우에서와 같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그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그 말에 쇼킹해서 거울을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팔자주름, 입가주름을 보게 되고 또한 언제부터 콧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보였는지 광대뼈가 나와 보이고 볼꺼짐이 심해서 볼페인 필러, 관자놀이 필러를 맞았는데 피부 탄력이 떨어져 울퉁불퉁해 보인다고 과연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고 오셨습니다. 우선 이 여성분의 얼굴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마뼈의 애골, 광대뼈의 관골, 그리고 사각턱뼈인 시골과 앞턱뼈의 이골 등이 잘 발달된 고급진 얼굴 골격이 그 텐트의 탄탄한 폴대와 같이 얼굴살을 받치고 있고 또한 체중 관리를 잘하여서 불독살과 같은 볼처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10년, 20년 더 나이가 들어 60대 후반, 70대가 되게 되면 뭐 딱히 뭐 눈이 처져서 눈이 덮이거나 불독살이 흘러내린 부분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확연히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이 됩니다. 처녀 때그 가슴이 큰 여성과 가슴이 절벽인 사람 중에 60대, 70대가 되게 되면 가슴살이 많았던 분이 유방하수가 더 많이 발생하듯이 왼쪽과 같이 그 살이 많은 얼굴에서는 뭔가 땡길 만한 얼굴 살이 있긴 합니다만 오른쪽과 같이 빼빼마른 얼굴에서는 당겨 올릴 만한 조직이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안면 거장술을 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즉, 얼굴 노화에서의 체중 관리 중요성이 여기에서도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러한 얼굴에서 40대, 50대 때부터 어떤 부분을 교정해 나가면 안면 거장술을 하지 않고도 젊은 얼굴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가보겠습니다. 보통 눈이 처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눈꼬리 쪽이 처져 내려갔다던가 아니면 아예 이렇게 눈두덩이 그 윗꺼풀 쪽이 내려와 눈이 작아질 정도로 덮인 경우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여성분의 눈 주위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노란 점선원과 같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아이들에게서는 얼굴 뼈가 보이지 않는데 나이가 들면 해골바가지가 피부에 투영이 되는 노골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젊은 여성인 것 같은데도 왠지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노란 동그라미의 노골 현상 때문이고요. 이런 얼굴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는 노화의 스티그마타가 되겠습니다. 간혹 이러한 노골 현상을 다크서클 필러를 맞아 채우면 되겠지 하여 눈밑 필러를 맞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눈밑 지방이 붉어져 있는 노육된 관상인데 거기에다가 육질을 추가하는 눈밑 필러를 하게 되면 꺼진 다크서클은 없어졌지만 그 디룩디룩한 육질 관상이 되어서 평평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쁘지도 않은 정말 치료하기 힘든 얼굴이 되어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얼굴을 만드는 관상성형 전문병원인 저희 박현성형외과에서는 이러한 눈밑 하안검의 치료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 왼쪽과 같은 골질형 눈밑인지 오른쪽과 같은 육질형 눈밑인지를 그 구분하여 판단한 후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왼쪽과 같은 세드한 눈매의 표정을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상큼한 눈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는 상암검과 하암검은 한통 속이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꺼진 눈과 다크서클을 같이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고령화로 인하여 점차 이 거상술이 증가하게 되면서 노화된 얼굴엔 그 거상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안면거상술을 하지 않고도 동안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